짜라!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간절기에 필요한 히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펭귄 히터라는 제품이고요. 부탄가스를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히터입니다. 한번 오늘 언박싱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이렇게 제품이 완충제 안에 들어있고요. 와, 진짜 조그맣고 굉장히 좀 귀여운 그런 히터인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모양을 이렇게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컴팩트해요. 제 손에 한 뼘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 보시면 손잡이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미니 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가스 눌러서 우리 옛날 가스 이렇게 가스를 켤 수 있는 그런 가스 밸브가 있고요. 이 화구력 보시면 요 앞에 불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앞에 안전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뒷판 보시면 이 뒷판이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열을 반사를 시켜서 굉장히 더 따뜻한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품 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품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1kg이 안 됩니다. 0.98kg으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도 굉장히 작습니다. 제 손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 18cm 그리고 16.7cm 그리고 높이는 14cm로 굉장히 작은 버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뉴로 차단식 안전장치가 있대요. 그래서 가스용기가 과열이 되면은 압력이 상승이 되는데 그 압력이 상승되면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어서 밸브 내부에 가스 유로가 차단되어서 불이 꺼지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판을 주는데 이런 판이 지금 여기 앞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렇게 세워져서 여기 앞에다가 컵 같은 거 이제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도록 여기 앞에 이렇게 판을 또 넣어줍니다. 따뜻한 음료 여기다 이렇게 두고 식지 않도록 그런 컵 같은 거 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를 놓으시면 녹겠죠. 그런 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다 두고 따뜻하게 데펴 드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되게 좋네. 밑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스 체결하고 한번 불을 한번 붙여볼게요. 가스 체결하는 거는 이 홈 있잖아요. 홈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서 그 껴지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들어갔고, 돌려주시고, 그러면은 탈칵 더 이상 안 들어갈 정도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밸브를 불이 착 켜지죠. 가볍게 돌려주면 되는 원터치 점화 방식입니다. 야, 불 켜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굉장히 따뜻하다. 와, 이게 보시면 10초 안에 바로 따뜻한 열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미니 히터들은 바로 이제 발 앞에다 두고. 아, 근데 되게 덥다. 되게 따뜻해요. 이게 지금 뭐 리뷰가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바람이 진짜 많이 옵니다. 이 반사판이 3면에 있어가지고 열기를 딴 데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바로 앞으로 쏴주기 때문에 따스함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 와. 자, 이런 히터는 사실 메인으로는 못 쓰는 거고 우리가 불멍을 하거나 야외에서 간단하게 생활을 할 때 발 앞에다 두면서 이 발 시렵거나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특히나 굉장히 좀 잘 쓰는 그런 히터의 종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거 조그마한 거 컴팩트한 난로 하나 가지고 가서 야외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엄청 이거 하나로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이 따뜻해요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추위 많이 타는 우리 와이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구비를 해두시면 정말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류의 히터 중에서는 굉장히 컴팩트해서 좋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 펭귄 히터의 전용 가방입니다. 기어 캐리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히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전용 백입니다. 요거는 별매이고요. 가방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또 수납이나 이런 거에 또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어 캐리백 요거 하나 같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싹 들어갑니다. 판이랑 같이. 자, 오늘 짱캠핑의 짧은 리뷰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고! 돌아오겠습니다. 짬빵!
Thank you.